거기서 많이 봤던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철근 배관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지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보고 그걸 전문가들한테 보내고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거기서 많이 봤던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철근 배관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차서 들어오는 거죠. 땅에도 물이 이렇게 차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금 이렇게 나왔어요. 추가금 이렇게 종이에 써서 줍니다. 이게 얼마냐면 2,891만 5천 원이네요. 시공 도면이 요건 거죠. 이게 도면이 끝이에요. 여기 있는 실제 내용들이 다 지정. 보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할지가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제일 중요한 게 관리예요. 시공 관리. 시공 품질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거를 지켜보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왜 안 되어 있는지 다시 시공하고 그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공비에 대한 지급입니다. 시공비를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회사는 장점은 내가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일단 견적이 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마케팅이라든지 A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죠. 대신에 좀 리스크는 내가 적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뭐 어떤 건축가적인 설계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는 좀 거기서 봤던 카탈로그에서 봤던 뭐 어디서 봤던 집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위에 보면 이렇게 지금 배너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 각자 정말 다 다르게 생겼죠. 왜 집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을까? 어떤 건물을 질 건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건물에서 뭘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질 거예요. 뭘 할 거냐? 제가 건축주분들에게 그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오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집에서 주로 남편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시고 저녁에 갔다 오시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시고 지인들을 얼마나 자주 초대하며 그리고 주로 집안일을 어떤 분이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거를 저희가 설문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실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걸 짓는 거야? 이 질문은 정말 언제까지 나오냐면은 제가 오늘 실제 겪은 일인데 정말 시공 계약을 하고 시공 계약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28살에 땅을 샀어요. 전원주택 부지를 아이랑 살 집을 지으려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쓰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땅을 사는 돈을 쓰면 앞으로도 많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아라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사업계획안의 타이틀 제목이 서야 된다는 거죠. 계획안을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확고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항상 혼동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일까? 땅이 가면 볼게.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제가 이 집을 계속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파트 같은 똑같은 공간 말고 빌라 같은 공간 말고 재밌는 공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만들고 이런 집이 좋아요 하고 하면서 계속 소개하고 하면서 저는 인테리어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하고 땅까지 소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집짓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너무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담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펼쳐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보셨던 그 상가주택이나 제가 계획한 서산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1호로 3호로에 이렇게 표지로 그래도 나가게 되는 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사업계획에 아까 한 줄로 정리한 사업계획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명함 한 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의지가 있고 이 사람이 보는 인상이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구를 만드셔서 명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래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는 무조건 아파트보다 편리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장모님은 넓어 보이는 집, 시원시원하게 커 보이는 집, 아내는 안전한 집, 아이들은 즐겁게 노는 집. 내가 이 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 라는 거를
같이 살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집짓기 필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안 지키시면 프로 집짓기는 100% 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순서대로만 지켜도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을 안 짜시고 땅 차시신 분들이 많아요. 예산이란 건 전체 내 계획을 다 짜고 땅값을 딱 요만큼 딱 정해놓고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땅부터 보러 가는 거죠. 아, 땅의 시세가 일단 내가 알아봐야 되니까. 예산을 안 짜고 땅을 보면은 땅을 비싼 거 사게 돼요. 그 다음에 건축가를 찾는데 사실은 이것과 이거는 동시에 이행이 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 내가 땅 한 3개 정도 고르고 저는 이런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규모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정리하는 거를 주시거나 명함을 주시고 설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 아니면 이거에 최적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건축가분이 건축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찾아가지고 말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찾아야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자재 도서가 있는 자재 사양서를 가지고 시공 견적을 주셔야 추가금이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내가 시공하면서 내가 마음이 변심해서 더 비싼 걸로 바꿔서 그건 당연히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양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절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집을 짓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뭐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사를 하면 이제 집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집을 잘 지어도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잘 지어도 매지가 갈라지거나 크고 작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래도 그 시공사와의 관계성을 잘 유지를 해놔야 그래야 AS를 받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계약으로 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자에 대한 부분.